이 수초들이 이쁘다고 다 놓으시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애니멀로 TV. 자, 베타가 있어요? 아, 예. 예. 야, 이 수조 예쁘다. 아, 네. 이건 가든 수조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쿠아가든 에어 수조고요. 네,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수조들입니다. 그래서 15하이인데 이 어항은 현재는 재고가 아마 구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팔려온 수조고요. 금액 가성비가 좋았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이 조명까지 포함하셔서 85,000원입니다. 받침대랑? 네, 받침대랑 다 해서요. 밑에 받침대 LED와 실리콘 시공도 되어 있고요. 와. 그래서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빛나는 거거든요. 이제 요 핀 조명이 지금 재고가 다 돼서 아직 여기에는 핀 조명을 꽂아주지 못했습니다. 또 수입 열심히 하시겠네요. 네. 가든사님 전화해봐야지.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아까 산란을 했다 그랬어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 버터플라이 코이, 얘가 이제 요쪽 위쪽에 보시면 이제 치어들이 지금 이제 갓 부화해서 난황을 소비하면서 열심히 벽에 붙어 있는 게, 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 저 점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저게 치어입니다. 네. 안녕. 번식에도 능력 있으시네요. 와, 엔젤도 그러시고. 예. 보니까 지금 요게 그럼 부화한 친구들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조명이 1차... 좀 어두우신데, 예. 제가 조명을 다시 밝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어플로 조명을 하십니다. 아, 네. 보시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정도 하셔야지 베타를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못하시면 베타 번식 안 됩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이제 좀 잘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거 지금 디밍 모드로 해가지고 밤에는 네. 꺼지는 걸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1차수로 빼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 예쁘다. 보통 제일 인기 많은 베타가 뭐예요? 베타는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예. 이런 코에이 녀석들보다는 아무래도 원래 하프문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또 코에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코에이만 또 좋아하시거든요. 이 플라카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플라카시. 네. 코이 플라카. 네, 코이 플라카. 그 이 중에서도 그러면 이 흰색이 제일 인기 많나? 아닙니다. 아...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 코이들은 좀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좋아하시는데 이게 너무 난잡하게 섞이면 안 되고요. 조금 일정 색의 패턴을 가지고 섞이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인기 많을 것 같은 건 딱 한 마리. 네네. 맞는지 봐주세요. 저는 베타는 잘 몰라요. 밑에까지 있어서. 자, 얘 인기 많겠다. 아, 얘랑. 예예예. 예. 아, 그럴까요? 거의 아닌가? 얘 색깔이 진짜 대박인데? 아닙니다. 진짜 이쁜데? 네, 코발트 블루 컬러를 얘 말고 훨씬 더 이쁘게 잘 입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패턴?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온몸에 도배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라.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한 2개월?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요? 이제 매일 때려 먹이는 겁니다. 아, 역시 먹는데 장사 없다. 네. 그렇군요. 네, 생부하고 이제 뭐 이제 실지하고 계속해서 이제 때리먹이고 실지도 먹이신다. 네, 매일매일 이제 환수해주니까 네, 그렇게 하면 금방 자랍니다. 그게 파워피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형어 키우시는 분도 파워피딩이라 해서 네. 먹이고 갈고 먹이고 갈고 하면 맞습니다. 하루에도 2cm씩 커요. 막. 네. 좀 오버해서 네. 좋습니다. 와, 예쁘다. 요런 지금 빨간 아이 같은 요런 것도 이제 좀 남성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컬러긴 하고 이런 친구들? 네네, 요런 친구들. 아, 여자분들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은 다들 하얀색이 이쁘다라고 저도 좀 예쁘네요. 네,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중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 옷을 더 좀 짙게 입으면 이제 좀 더 이쁜 아이들로 바뀔 거예요. 여기가 100%가 아니라 60%라고 보면 되네. 네, 맞습니다. 60% 정도. 네. 아, 얘 진짜 계속 눈에 밟히네. 아, 그러신가요? 네. 이거 분양도 하시나요? 네, 분양도 합니다. 얼마예요? 분양어. 갑자기요? 사람들 보시는 분들. 개인 분양 이거. 예, 네, 개인 분양하면 보통 이제 베타는 샵에서 사시면 15,000원, 20,000원에 사시니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선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0원. 네. 여러분 10,000원이랍니다. 갑자기 이거 지금 저희 장사판이 됐는데 10,000원. 여러분 이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님이시고요. 그 댓글 달아주시면 구매 어떻게 하나요 하면 마크님이 보시고 댓글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제가 베타에 큰 관심은 없는데 네. 이렇게 딱 어울리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아,
네. 베트남 또 요 맛이 있네. 네, 맞습니다. 한 마리 할 때는 좀 그런데. 예, 그리고 브리딩이 진짜 쉽습니다. 아, 제가... 브리딩 꿀팁을 한번 주시죠. 아, 일단은 그 베타는요. 네. 브리딩을 하면서 베타만큼 쉬운 개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종류 상관없이 만 원. 네. 색깔 예? 상관없이 만 원. 아, 이미 강을 건넜네요? 예. 아, 상관없이 만 원입니다. 오, 예. 좋습니다. 네. 연락해야지. 자, 옆에 수정을 왜 비워두셨어요? 왜 안 옮겨놓고? 이게 지금 현재 제 계획 중에 있는데요. 네. 베타 브리딩이 이제 재미가 들려서요. 그래서 한 쌍 한 쌍 잡아서 이제 여기 두 개 수조는 이제 각각 다른 종의 베타들 전용으로 종을 받아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베타를 더 공부해서 자이언트 베타 중에 좀 이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요 세 번째 수조를 줄 생각입니다. 아, 좋다. 네. 보니까 베타가 네.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는 네.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참 그런 셀렉션 하는 맛이 있잖아요, 무생알이. 네. 그리고 지금 반을 갈라놓은 건데 네. 이거는 4분할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4분할로 나눠놓은 겁니다. 아크릴 이제 제작을 해서요. 수초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초들이 이쁘다고 다 놓으시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뒤엉키죠. 네. 그리고 이제 양분 같은 경우도 빨리 빨 수 있는 수초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빨아내는 수초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초를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수초는 좀 종수를 줄여서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들은 사실상 브리딩하고 대기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수초들은 한번 세팅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꾸준하게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테크. 네, 아, 네 재테크까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네, 분할을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엉키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그리고 겁니다. 양분이 빨리 빨아먹는 애한테 뺏기지 네. 않게끔 맞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고체 비료를 이제 넣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아 어디를 먼저 넣어줘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실리적이네요. 네. 그 대표적으로 빨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네, 여기 암브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양분을 많이 빨아. 아, 암브리아였어요? 네, 암브리아. 아, 카본 만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암브리아하고 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이제 왈리키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왈리키. 네, 굉장히 많이 먹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덜 먹는 애들이네. 네, 이쪽은 이제 로탈라펄이나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성장 느리죠. 네, 성장이 좀 느립니다. 네. 근데 저쪽에 이제 타이그로토스는 이제 끝입니다. 끝판왕입니다. 쟤는 한번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명 한 번만. 오, 됐다, 됐다.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원래 이제 이수조 넉자 광폭에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이인데, 처음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맞아요. 이게 뿌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는 타입이라, 얘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애들을 이제 이 위쪽의 잎들이 다 그늘지게 만들어서 이제 광량을 못 받게 하고 상대적으로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늘도 만들지만 네. 또 그것도 있죠. 다 뻗어나가가지고 맞습니다. 모든 뿌리가 뻗어서 네. 다 망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맛은 못 버리는 맛이 좀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엔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아... 잎사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게 환수도 잘하시고 광량도 네.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광은 이제 아쿠아스 제품이고요. 네. 지금 밑에 쪽에 들어간 모든 조명은 다 아쿠아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신가요? 네? 광고. 아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냥 네. 그냥 내돈내산? 네, 네 내돈내산 후기 같은 생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명을 굉장히 여러 개를 사용해봤는데 사실 아쿠아스는 이 메탈 리얼이거든요. 메탈 라이트 리얼인데 이 조명만 한 게 없습니다. 광고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아쿠아스 조명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완성도 높아지고 색감도 좋고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써봐야지. 예. 그 타이거 로토스 팁 하나 주세요. 타이거 로토스는 낫대 키우는 팁. 타이거 로토스는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관리를 꼼꼼하게 매번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어서 꽃대도 지금 좀 녹고 있고 한데 이 수상잎들을 올리시지 않으려고 주변 가지를 굉장히 많이 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보셨을 때 현재 평균 높이보다 위로 올라오는 잎들 정도만 정리해주셔도 충분히 옆으로 이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시고 이게 아픈 거 아니냐? 색이 왜 빠지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뭐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신경 쓰이신다면 이제 철분 액비 같은 거를 조금씩 써보시면 조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분이 발색을 올리는데 네. 붉은 날 발색을 올리는데 되게 좋죠. 네. 네.
아, 여기도 어, 조명을 좀. 네, 조명을. 네. 이런 기능이 있으셔야지 수초 번식도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야하! 벤트 왔다. 이 수조에 아까 타이거 로터스가 있었고. 네, 중앙에. 원래 중앙에 있었고, 여기 있는 모든 수초들이 여기 이제 다 엉켜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판매를 하다 하다가 이제 너무 관리하기가 버거워져서, 그때부터 이제 분리를 계획했고, 지금은 이제 분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도 아크릴판이 있네요. 3분할, 예. 5분할인가요? 네, 여기는 5분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5분할 정도의 수조고. 네. 자, 오랜만에 진짜 보는데, 저거 음식이랑 같잖아요. 네? 음식. 음식이요? 어떤 음식이요? 치킨. 네? 죄송합니다. 원치킨. 아, 원치킨. 예, 맞습니다. 구독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원래 그 애니멀로 TV를 구독했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물론 지금은 다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네, 먼치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 개인집에 키우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마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네. 성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저거 잘 키우는 요령. 일단, 먼치킨은 일반적으로 다른 수초들에 비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이고요. 신진대사 활동 자체도 일반 다른 수초들보다는 훨씬 더 현저하게 좀 둔감하고 느린 편입니다. 아니, 잠시만. 그 우리 생활 2년 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무슨 뭐 논문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뭐 논문도 찾아보기는 했었고요. 와...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저는 이게 가습기 용도로 수반을 하나 드렸다가 이 상황이 된 사람이라 가정 모두가 사랑한답니다. 예, 네, 일단. 네. 그래서 와, 수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 수반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다들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한수 무효가 가능하다. 그냥 대충 키우기 쉬운 구피 넣으면 된다. 다 죽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으니까 조금 예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전국 팔도에 있는 수족관들 다 돌아다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색이 너무 이쁘니까 처음에 시작들을 하시는데 얘들은 일단 기타 다른 수초들이랑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런어하는 습성들이 있어서 광량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양분도 제대로 못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얘들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맞습니다. 일반 루드위자처럼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 내 건 왜 이러지? 하시면서 이제 막 점점 그렇게 망가지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복도 쉽지 않나요? 예,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물론 놔둬서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또 하얀 잎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전제가 따라야 되는 게 일단 환수는 정말 부지런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끼도 막으실 수 있고 수초들도 좀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고 이게 료나 이런 거 넣어주는 것보다 환수만 하는 수돗물에서 미량원소 들어가는 게 무시 못하죠. 맞죠. 예.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미네랄 이런. 네, 그리고 액비 같은 경우도 쓰시기 되게 두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끼 폭탄 빵 맞아버리면 사실 이끼는 생기기 시작하면 생물로 못 잡거든요. 생기기 전에 이제 생물들을 넣어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지. 2년 맞으시죠? 네, 2년입니다. 와, 예. 이끼가 처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새우 뭐 생이들을 뭐 200마리, 300마리 넣으셔도 절대로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환수를 자주 해주시게 되면 일단은 이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액비 같은 경우도 정량을 넣으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권장량의 2분의 1만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액비는 ADA 액비를 쓰고 있는데요. ADA 액비가 이제 보통 권장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의 절반만 넉자 기준이면 보통 ADA 액비가 이제 12mm 정도 권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딱 6mm만 6mm. 했을 때 가장 좋은 최고치를 받아요. 예,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먼치킨들도 얘는 이제 화이트 핑크라고 해서 저렇게 핑크빛이 올라오거든요. 예. 네, 저렇게 이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먼치킨이 사실 여러분들 저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게 다른 수초들, 저런 수초들 보면 보통 이렇게 일자로 딱 자라서 예쁘게 쫙 굴라기 두잖아요. 근데 먼치킨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먼치킨은 기본적으로 루드위지아 종이기 때문에 네. 루드위지아 애들은 특징이 이제 위로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번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닥을 훑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후경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먼치킨은 굳이 살리고도 네. 실망하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네. 네. 아우 좋네요.
일단 하단 수저는 전부 다 스펀지 여과기. 네. 뭐 네 대, 두 대씩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네. 환수 20%씩 해주시고. 네. 자, 마지막. 진짜 이제 마지막. 이제 수초항을 세팅하고 나면. 네. 초기 2주에서 한 달 딱 이렇게 관리해라. 이러면 웬만한 수초 다 예쁘게 키울 수 있다. 딱 얘기해주세요. 일단 수초는 소일이랑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파워센트 그리고 뭐 저면 첨가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면 첨가제가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차라리 처음에 소일과 파워센트를 세팅하실 때 고비를 차라리 처음에 박아놓으시고 고비를 그 소일과 파워센트 어떤 제품 쓰세요? 아 저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아마존 거를 쓰다가요. 소일 아마존?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로비타 블랙라벨 모델. 저는 사실 소일은 그렇게 정착을 했고요. 파워샌드도 마찬가지고. 켈란 거? 파워샌드랑. 네. 아, 파워샌드. 네, 켈란 거. 켈란. 네. 켈란 파워샌드랑 그로비타 소일을 주로 쓰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세팅하시고 나면은 위쪽에다가 이제 비닐 같은 거 덮으신 다음에. 네, 네. 물 넣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물이 차고 나면 아마 식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놔두실 텐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역자 기준으로는 1시간 정도 드레인을 합니다. 처음에? 네, 드레인이라는 건 이제 물을 빼면서 동시에 급수를 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물의 양.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안에 이제 워낙 그 양분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 양분을 좀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초 심고 세팅하고 하느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먼저 드레인을 역자 기준으로는 이제 1시간 정도 하시고 45큐브 기준으로는 한 2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두시면 매일 환수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도 뭐 이틀에 3일은 가능하실 테니까 초기 한 달 네 그렇게만 이틀에 3일에 뭐 한 20%에서 25% 정도만 환수를 꼬박꼬박 해주시면 그대로 이끼 없이 잘 안착을 할 겁니다. 수초 굉장히 복권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하시는 만큼 이쁘게 수초를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시다. 이 수치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항상 제 야매 수조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미 너무 그걸 하고 수치 이런 걸 잘 못해서 이 성격만 보도 아세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진짜 깔끔하시네요 했거든요. 수저도 보고 이런 수치를 아, 네. 여러분 들으시고 아 수치 우리 집에 수초가 안 된다. 아 내가 진짜 수초관에서 비싼 돈 주고 여기 고압 이탄도 사고 이렇게 다 해서 다 했는데 내 수조의 수초 상태가 빛이 안 난다. 이게 지금 윤기가 나요 이거. 예 네, 이러시다면. 지금 마크님께서 얘기해주신 방법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집에 가야 되는데 가 계실래? 알겠습니다. 오늘 마크님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아, 네. 정말 오래됐네요. 아, 저는 처음에 긴장돼서 아, 뭐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워낙 네. 잘 풀어주셔서 아, 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야, 이 비유가 되게 좋거든요. 아, 네. 자,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죠. 마크님 영상을 보시는 뭐 물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아, 워낙 이제 말씀을 잘해주시고 저를 이제 많이 올려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돈을 쓰면서도 성공을 못하니까 그냥 오기가 생겨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습기로 시작을 했었지만 이제 생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동기부여가 됐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물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생활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생활은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시작하시기 전이라면 모를까 시작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저는,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비유 되게 좋다. 혹시 문학 뭐 이런 시 쓰세요? 아닙니다. 저 이과입니다. 아, 예. 아, 이과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야, 이거 참.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제 노후도 이제 수족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아예 정한 상태고요. 예. 사람이 좀 온순해지기도 하고 되게 성격도 유해지고 기다리는 거에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바뀌는 취미라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님한테 진짜 잘 맞는 취미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힘드시고 괴로우실 때 있겠지만 뭐 단체로 용군 가고 막 이러면 이제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제 상 경험상으로는 경험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죽이시면 죽이실수록 그만큼 더 성숙해지시고 더 아시면서 더 좀 잘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내시고요. 네, 저도 앞으로 힘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멋진 수조의 주인공 마크님이셨고요. 애니멀리티 케어였습니다. 안녕. 안녕. 애니멀로우 TV